여기 보이는 모습은 남자 중학생 정도애가 아침에 학교 지각하면서 엄마한테 아씨 나 좀 깨우라 그랬잖아 왜 안 깨웠어 라고 그 정도 모습이거든요. 중학생 지용이. 지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평소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이 좀 다를까요? 저희가 평소에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들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이제 고민 끝에 보내주신 사연인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희의 생각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남편이 지각했는데 왜 나에게 화를 점점입니다. 네. 남편은 아침에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알람으로 안됨. 32년간 부모님과 살다 저와 결혼해 한 번도 자취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침에 어머니가 깨워주셨고 이제 같이 살 땐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못하는 건 여러 가지니까요. 제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항상 5시 반에 일어나 한 번 깨우고 6시에 깨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7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도로 상황 어제보다 심각. 이거 눈 온 것 때문에요. 좀 일찍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7시 출발해야 되는데 7시에 서둘러 부랴부랴 깨웠습니다. 6시를 놓치신 거죠. 5시 반엔 한번 깨웠는데 남편분이 다시 잠드셨고요. 그랬더니 침대에 일어나면서 아씨 혼잣말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레스룸에서 옷 입으면서 아 여보 이제 자기 판단하에 생각하지 말고 5시 반에 깨워요.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더 빨리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화나는 말투는 아니지만 그리 다정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늦게 깨운 게 정말 무슨 제 잘못이라도 되느냐 말하고 아, 저 다녀올게요 하는데 왜 이렇게 멍해지죠 전? 못 깨운 게 내 잘못인가요? 제가 예민한 건지 늦게 깨어서 얼마든지 저 정도는 화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빠의 태도가 잘못된 건지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어서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글귀 하나하나에서 억울함과 야속함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충분히 화 나실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하셔서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약 남자 입장에서 그래도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그냥 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아내분께서 해오신 게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이거 가지고 아씨 이거는 진짜 너무 화날 상황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좀 다른 부분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자기 판단하에 생각하지 말고 저도 네. 저도 지금 그게 걸렸어요. 이게 마치 당신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당신의 판단 때문에 초래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시킨 대로 하란 말이야. 이거 무섭다. 이거잖아. 혹시 사연의 주인공이세요? 근데 방금 그 부분에서 이 남편의 방어기제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투사라고 하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을 본인한테보다는 외부에 있는 대상들에게 돌리는 거죠. 지금 딱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좀 자책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자기 자책해야지. 네. 어떻게 못 일어나 이러면서 자기 뺨 때려야 돼 원래. 그렇죠. 디폴트 모드가 와이프는 그래도 날 깨워줬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또 잠들다니 이렇게 돼야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항상 잘 깨워줬던 분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날도 깨웠어. 5시 반에 깨웠는데 지가 다시 잠든 거지. 그래요. 게다가 또 투사 의심되는 부분이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부분인데 여기도 괄호하고 말 안 함. 어제 대화하자 제가 말함.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안 한 거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또 투사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되게 오히려 뭔가 죄책감을 안겨다 주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이거 글을 쓴 거 자체가 이제 억울함을 좀 푸는 의미도 있지만 혹시나 진짜로 이분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혹시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남편과의 상황에서
있어서 뭔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이분이 계속 받아왔잖아요. 당연하게 계속 해왔고 이 상황에서 남편은 당연하게 비난을 했다는 게 만약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일종의 진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뭐 이게 좀 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깨우는 건 너무 당연해져 버렸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니까 내가 더 신경 써야지 로 흘러갈까 봐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요 대목만 가지고 또 남편분의 인성 자체를 논하는 것도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좀 미숙한 모습이 불쑥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 우리도 우리끼리 뭐 다 그러니까 맞아. 확실히 저 같아도 7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7시에 일어났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좀 깨우지. 그러니까요. 아니 상상은 진짜 빡센 사람이어가지고 지각하는 거에 너무 예민하고 그러면 사실은 막 앞뒤 상황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그런 게 만약에 제가 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길도 막 막힐 텐데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뭐 이런 얘기할 정신 없고 그냥 막 챙겨서 나갈 것 같은데 이분은 여보 이제 자기 판단하에 생각하지 말고 5시 반에 깨워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신 건 이거는 그만큼의 어떤 분노를 약간 억누르면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높임말을 하시는지는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높임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분노를 약간 참으면서 수동 공격적 반동 형성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더 늦게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더 주려는 그런 수동 공격적인 모습이지 않나 좀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되네요. 일단은 그래도 더 적합한 하나로 표현하자면 미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이는 모습은 남자 중학생 정도 애가 아침에 학교 지각하면서 엄마한테 아씨 나 좀 깨우라 그랬잖아 왜 안 깨웠어 라고 화내면서 나가는 듯한 그 정도 모습이거든요. 중학생 지용이 진짜 너무 상상되네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분은 지금 32살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니까요. 가정을 이룬 분이잖아요. 엄마와 어린 나와의 관계가 32년 동안 쭉 이어져 왔고 거기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게 새로운 가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죠. 문제고 지금이라도 이런 관계는 좀 이제 끊어야죠. 그러니까 물론 요 글로 어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죠. 여기서 이제 불만 없다 사람마다 각자 못하는 건 여러 가지 까요? 라고 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남편한테는 되게 힘든 부분일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탁을 하고 아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와줬을 때는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지금 감사는 커녕 오히려 마치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조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제가 예민한 건지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좀 멍해지고 속상하고 억울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남편이 늦게 깨워서 저 정도는 화낼 수가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화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황에 그래요. 그 사람의 약점이 튀어나올 수 있죠.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스스로에 대한 화가 날 수는 있는데 화가 날 수는 있다고 그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로 어쨌든 그 나한테 화를 낸 게 맞는지 이 일에 있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남편은 스스로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내의 책임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남편 마음속에는 이 일이 이제 아내의 책임 100%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다면 문제죠. 아내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성인이 되는 아들의 이런 부분을 100%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본인 나름대로 뭐 더 방법을 찾아봐야죠. 저는 그만 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짜 문제 상황이 오히려 생겨야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으로서 아내가 안 깨워주니까 남편이 진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 와서 이제 아내한테 부탁해야죠. 어떻게든 내가 안 되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부탁하는 자세가 되면 그때 다시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계속 가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이 이제 남편이 좀 수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대처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아, 너 속상할 수 있었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좀 더 어필할 수 있겠고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난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못하는데 너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경하게 다가야겠죠. 네. 맞아요. 네. 성인이 이거 책임 못 지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있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대화는 너무 화를 내거나 무조건 다 내 책임으로 돌렸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아침에 그때 일어났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좀 물어보는 식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댓글들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선배들의 조언? 네, 배프를 보려고 하는데 덜 떨어진 놈으로 시작해요. 네, 그 덜 떨어진 놈. 네, 군대에서도 상관이 깨웠대요. 우리 아들 유치원부터 혼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지가 알아서 일어나야지. 두 번째 배프리, 네, 나라면 절대 안 깨워줌. 뜨거운 맛을 봐야 함. 역시 이런 리플들이 많이 있네요. 한 달 정도 안 깨우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의지가 없는 거임. 진짜로 못 일어나면 그건 병이니까 병원 찾아가세요. 그쵸. 네, 저희도 드릴까 말까 했던 조언을 여기 적어주셨네요. 네. 못 일어나는 병도 있죠. 그래요. 네. 네, 물론 남편에게도 되게 못 일어나는 게 되게 고민이고 사실은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할 텐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남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집에서 일종의 뭐 스포일드 됐던 거죠. 정말 어머니께서 어린아이처럼 그래 오냐 오냐 하면서 봐주시던 게 지금의 어떻게 신기하게도 아내 역시 그거를 다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걸 보면 이 남편에게도 뭔가 그렇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아 그래 그래 해줄게 만드는 그런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속 그렇게 설정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만약 아내분께서 이제 그냥 탁 끊어버리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마인드일 텐데 갑자기 엄마가 여태까지 해오던 모습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럴 때 또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되게 미성숙한 대응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계속 아내 탓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동훈이 말한 것처럼 한번 우리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잘 나눠보고 약간씩 약간씩 좀 남편에게 그래도 약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조금씩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게 그래도 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아이한테 사탕을 줬는데 어느 날 이가 썩었으니까 너 누가 사탕 이렇게 먹으래? 라면서 그냥 화를 내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고 문제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런 게 얘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남편은 아이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마음이 아이와 같을 거라는 전제 하에 마찰을 덜 만들기 위해선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커뮤니티에 있는 인기 어떤 고민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혹시 뭐 저희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뭐 답은 이렇다 이런 거 댓글에 같이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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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